안녕하세요, 여러분. 슝구예요. 저는 압구정에 위치한 안다지 강남에 방문했습니다. 발렛을 맡기고 방금 들어왔던 입구 1층에 블루보틀 매장을 지나 로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직원에게 안내받아 리셉션에서 체크인 하려고 해요. 직원분들 옷 스타일이 캐주얼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직원인지 좀 헷갈렸어요. 웰컴 드링크로 커피 대신에 얼그레이트 요청했는데 팁 W지네요. 발렛 티켓은 잘 챙겨두고 저는 룸체크 기다리는 동안에 로비 구경하러 가볼게요. 로비는 이렇게 1층이고 2층 다이닝바를 연결되는 계단이 있어요.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깨알 인증샷도 남겨뒀습니다. 저는 16층 스위트룸에 투숙했어요. 17층 건물에서 16층이니까 뷰가 괜찮겠죠? 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창문과 소파가 눈에 보이네요. 우측에는 옷과 신발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요. 가운, 슬리퍼 준비되어 있어요. 슬리퍼는 큰 사이즈는 민트 색상, 작은 사이즈는 오렌지 색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구 좌측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어요. 옐로우 민트 색상과 블랙 스테인리스 포인트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원형 대리석 티테이블도 보이네요. 계속 방을 살펴볼게요. 소파 우측에 있는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스낵바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양한 컵과 TWGT,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커피 포트, 물, 그리고 스낵이 준비되어 있네요. 위쪽 선반에 주류도 보이고요. 아래 칸 냉장고에는 다양한 마실거리가 있어요. 준비된 스낵바는 주류 빼고는 모두 무료예요. 이건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있네요. 창문에는 압구정 뷰가 보이네요. 네, 그냥 압구정이에요. 이제 침실이에요. 킹사이즈 침대와 침실 우측에는 인공지능 기가지니가 있어요.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안다즈 호텔 정보와 룸서비스 메뉴, 관광지 안내 등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객실 기기도 터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 호텔 안에서도 참 편하게 지내게 해주네요. 헤이진이 한마디면 블라인드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왔다갔다 안해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침실도 옐로우 민트 색조합이네요. TV도 설치되어 있어요. 좌측으로 들어가면 작은 화장실이 또 있네요.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욕조가 눈에 띄는 메인 욕실이 보여요. 셀카 욕구 불러일으키는 세면대 거울과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샤워 부스. 벽 쪽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편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메니티도 안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에는 가그린도 있어요. 특히 이 욕조 보들보들하니 도자기 같은 게 보자마자 바로 앉았어요. 크기도 여유 있고 깊이도 깊어서 굉장히 안락했어요. 초록색 서랍을 열어보면 세면도구가 있네요. 화장대에는 이렇게 세면도구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드라이기, 수건이 비치되어 있어요. 자,
룸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객실의 전체적인 느낌은 인테리어가 이쁘고 소파, 침실, 화장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 위치가 압구정에 위치하다 보니 시내 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네, 풍선이에요. 저 지금 풍선 불고 있죠? 이번 영상이 안다즈 호텔 리뷰 영상이기도 하지만 제 친구 생일파티 호캉스 편이기도 해요. 방금 호텔 리뷰를 너무 열심히 해서 호텔 리뷰 영상 같지만 제 쇼부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선도 다 불었고요. 생일파티 준비하다 보니 노을이 지고 있어요. 근데 안다즈 호텔은 방을 꾸미지 않아도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생일파티 시작! 저도 친구한테 이쁜 튤립을 선물 받았어요. 오늘 주인공의 선물은 튤립과 에르메스. 포토존은 골든 블랙, 케이크는 안다즈 감성으로 빈티지하게 준비했어요. 저도 인증샷 남겨놨고요. 모든 사진을 다 찍고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요. 오늘 밤은 파자마 파티예요. 친구들 셋이서 엘모 세트로 준비했는데 다들 입고 나서 너무 귀여웠어요. 잠옷도 귀엽고 헤어밴드도 너무 귀엽고 집에 가서도 세수할 때 잘 쓸 거예요. 그날 밤은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다 잠이 들었어요. 굿모닝. 다음날 아침이에요. 저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수영하러 가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가면 왼쪽에 더 서머하우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안다즈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준비를 하고 수영장으로 들어왔어요. 지하에 있는 수영장이지만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에 있다는 답답함을 없애준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이용하는 배드도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가면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사우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건식 사우나도 있고 이렇게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탕도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수영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다즈 수영장에서는 수모를 착용해야 돼요. 오랜만에 수모랑 수경을 착용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네, 적응 안 돼요. 그래도 수영을 즐기려면 착용해야겠죠. 입수할 준비를 하고, 자, 다이빙 하면 안 돼요. 네, 다이빙 금지라고 써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수영인데요. 앞으로 가는 게 신기하죠? 물은 좋아하는데 수영은 개복치예요. 사우나를 즐기고 저는 다시 룸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체크아웃 할 준비를 해야겠죠. 아침에 운동했더니 얼굴이 좀 화색이 도는 것 같아요. 어제 이쁘게 꾸몄던 생일파티 용품 정리를 하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갑니다. 안다즈에서의 1박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안다즈 강남에는 다양한 맛집과 카페들이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어제 선물 받았던 튤립이 생각이 나서 꽃병에 담아두려고 해요. 튤립이 두 송이니까 거실에 한 송이, 안방에 한 송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튤립이 하루 사이에 꽃이 되게 활짝 피고 조금 힘들었는지 줄기도 좀 휘어져 있긴 한데 한번 그래도 꽂아볼게요. 꽂으니까 뭔가 대파에 큰 꽃이 핀 느낌이라서 좀 길이를 잘라서 조절을 해서 다시 꽂아봤어요. 좀 꽂아놓으니까 그럴싸해요.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꽃 한 송이가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꽂아서 물도 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줄기도 더 꼿꼿해지고 꽃이 더 이뻐졌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칠게요. 슝구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많은 응원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